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분들은요. 보컬 나이스, 힙합 나이스, 퍼포먼스 나이스, 팀워크까지 나이스한 세븐틴입니다. 데뷔 9년 차에 처음으로 더블 타이틀 곡을 들고 컴백했고요. 매번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들의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해내는 세븐틴. 자, 오늘은요. 세븐틴의 총괄 리더 에스쿱스 그리고 세븐틴의 작은 거인 막내 디노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세븐틴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오, 만나고 싶었습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 먼저 하세요. 아, 제가 노란 머리니까 그럼 먼저 할게요. 먼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디노 입니다. 우, 우리 레몬 디노.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세븐틴과 캐럿들의 총괄리더 에스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총괄리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게 됐는데, 네. 아니 일단 뭐 선 주문량이 464만 장. 야, 이거는 신기록입니다. 예, 네. 그렇죠. 선 주문량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쵸.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우리 캐럿들한테 또 감사 인사도 전해주시고. 아니, 방금까지도 이제. 예. 쿱스 형이 네. 저희 단톡방에다가 우리 이렇게 팔렸다. 그래요. 우리 진짜 이번에는 화이팅 하자라고 또 응원을 네.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지금 저희는 약간 뭔가 약간 기분이 되게 업돼 있는 상태이기도 네. 하면서 이번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데뷔한 이후로는 가장 많지 않을까. 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모든 것들이 역대급이라고 이미 좀 스포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선 주문량부터 먼저 캐럿들이 네. 예, 역대급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죠. 네, 에스쿱스 씨. 사실 그 앨범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주문을 믿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번 활동도 아주 불태우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리더와 막내 리망 라인입니다. 리망. 예전에 추억의 리망 라인은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요즘 팀들 중에서 리망 라인은 누가 있는지 환상의 케미 네. 리망 라인을 음악들을 크로스 차트하면서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네. 특별한 주제를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추억의 리더 막내 리망 라인부터 시작해볼게요. 리더와 막내가 8살 차이가 나지만 꿀케미를 보여준 팀입니다. 걸스데이 8살 차이인 거 모르셨죠? 몰랐어요. 예, 워낙 저 우리 소진 씨가 어려 보이기도 하고 예, 소진 혜리 씨가 추억의 리망 라인 7위 차지했습니다. 저는 그 유명한 영상을 네. 봤어요. 네네. 그 뭐지? 노래 어떤 노래를 했는데 그 소진 선배님께서 네. 샤샤샤샤샤 하셨던 그 영상. 네. 그 영상도 유명하고 샤샤샤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페이크 러브 방탄소년단 페이크 러브를 팬클럽으로 들었어요. 팬클럽. 예, 그래가지고 그 영상이 소진 씨 영상 중에 조회수가 장난 아니에요. 아니 혹시 여기 두 분도 네. 그렇게 밈을 좀 잘 따라가는 멤버인지 아니면 뭐 어때요? 겨우겨우 따라가는 멤버인지. 진짜 근데 그것도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쿱스 예. 형은 밈을 너무 잘 따라가는 멤버 중에 한 명이고 저는 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바뀌었네. 네, 오히려. 근데 바뀐 팀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네, 요즘에 혹시 밈 본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 있습니까? 요즘에요? 예. 네, 저는 요즘에. 엄마가 여기까지밖에 저 지금. 엄마가. 네, 엄마가 예, 여기까지. 아, 근데 그 와, 뒤에 뭐 혹시 또 나온 거 있어요? OMG 밈 뒤에? 사실 요즘에는 그 J-pop 네. 노래들이 엄청 핫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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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거 춤추는 거 엄청 많아요. 아, 우리 디노 씨한테 나중에 좀 알려주셔야만. 그러니까요, 네, 디노 씨, 그래서 나중에 왜냐면 또 갑자기 부탁을 하면 또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한테 배우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진짜 재밌네요. 소진 씨 영상으로 네. 예, 이렇게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무대 또 이제 앞두고 있는데 기대해 달라 이런 거 개인적으로 좀 어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디노 씨 뭐 나의 뭐 헤어 컬러라던가 뭐 얘는 나의 춤이라던가 뭐 기대해달라 우리 캐럿들에게. 네, 이번 이제 타이틀곡 중에서 저희가 손오공이라는 네. 노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노래 걸맞게 좀 뭔가 변신하는 느낌으로 네. 머리도 좀 색다르게 해봤고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왔기 때문에 좀 새로운 또 저의 모습을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세븐틴이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다 갈아넣었어요. 다 갈아넣었어요. 네, 정말 압도가 될 거라서 네.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퍼포먼스 팀이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뭘 다 갈아 넣어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형 이제 데뷔가 이제 거의 9년 차고 형들 네.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퍼포먼스를 매번 네. 이렇게 어렵게 하면은 어쩌라는 거예요, 형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이 힙합 팀들하고 어쩔 거예요. 살려주라. 아, 근데 형들도 예. 25살 때 모습을 전 봤잖아요. 예. 그때도 저한테 똑같이 말했어요. 예. 아, 자나 힘들다. 아, 야, 진짜 내 나이 돼봐라. 그래서 제가 25살 됐잖아요. 예, 예. 저는, 어때요? 저는 어때? 창창합니다. 저는 괜찮더라고요. 아, 여기 막내가 진짜 어떡해. 네. 아유, 진짜 여기 저기 잘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난이도를 낮춰줄 마음이 전혀 없네요. 퍼포먼스 팀에서는 호시랑 디노 때문에 네, 너무 힘들어. 매번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것 그래, 같아요. 그래, 호시 씨도 의욕을 줄일 마음이 없더라고요. 맞아, 맞아. 호시 형도 그렇죠. 여기 퍼포먼스 팀을 따로 유닛으로 빼야 돼요. 따로, 따로. 따로 그냥 해.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잘 맞아. 꼭 형들을 같이 하려고. 아, 같이 해야 돼. 예, 같이 하려고. 아, 이제 실제로 근데 뭐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지만 사실 두 분도 4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뭐 8살 차이 나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에스쿱 수치 이번에 하면서 어땠습니까? 이 퍼포먼스, 역대급 퍼포먼스. 저는 예. 아, 저희끼리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와, 이게 안 된다면 우린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보여주고 시도할 게 없다. 분명 이건 된다. 에이.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네. 퍼포먼스를 정말 준비를 잘했고 에이. 그리고 저는 뮤직비디오 보면서 놀랬던 거는 이제 멤버들의 스타일링이 에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에이. 도전을 많이 했다 정도 얘기 드리고 싶네요. 아니 이번에 쿱스 씨도 사실 헤어를 이렇게 길게 진짜? 해가지고 네. 네네 그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와, 진짜 다 봐주셨군요. 아유, 다 봤죠.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멤버들도 에이. 많지만 그 뒤에 서신 분들은 맞아요. CG가 아니죠? 네, 아니에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네, 들었어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그분들과 이제 처음 만나서 연습을 할 때 저희도 느꼈던 게 무슨 약간 수련에 온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약간 난 부흥에 온 느낌이었는데 약간 야,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예. 또 너무 질서도 잘 지켜주시고 예. 그리고 춤도 너무 열정적으로 추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 중에서도 캐럿 분들이 계셨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좀 그런 시너지가 잘 받지 않았나. 맞아. 에너지가 네. 많이 오고 갔겠네요. 그러니까 멤버들끼리만 촬영할 때보다 그죠. 여러분 CG가 아니랍니다. 예, 실사 예, 실제 예, 에너지를 예, 주고받은 그 역대급 뮤직비디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참 우리 놀라운 토요일이 잠시 후에 방송이 되잖아요. 네. 우리 네네. 놀라운 토요일 스포 좀 해주고 가세요. 우리 아니 지난번에 우리 쿱스 씨는 승관 씨하고 나갔을 때 방송을 할 거야 말 거야 이래서 굉장히 좀 주눅든 약간 주눅 모드였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아 극복이 안 됐어요. 아 이게 좀 예능 나가면 네. 아 승관이가 되게 구박을 많이 해요. 아 그렇죠.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조금 구박을 받으면서 녹화를 했는데 저번보단 조금 괜찮았어요? 좀 낫지 않았나. 네네네. 아무래도 두번 그렇죠. 네. 훨씬 낫죠. 디노 씨는 제가 얼핏 보니까 춤추는 영상을 네네. 그분들이 예, 먼저 띄우셨던데. 네네. 그 이제
그 방송 자체가 이제 맞추고 노래 그렇죠? 맞추고 가사 맞추고 춤추고 약간 네, 이런 거라서 키씨를 이길 사람이 우리 디노 씨밖에 없잖아. 아, 아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선배님 대단하시더라고요. 내가 거긴 대단한데 네, 거기에 네. 사실 비슷하게 가는 분도 없거든요. 근데 디노 씨 정도면은 아. 어, 걸그룹 춤도 다 깨고 있으니까 아, 네. 어, 어떻게 좀 잘하고 온 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 촬영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어, 재밌었어요. 네, 선배님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네네. 저도 그냥 편하게 리액션하고 뭐 말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만족해요? 네, 전 만족해요. 어, 여러분 잠시 후에 방송되는 놀라운 토요일에서 두 분의 모습을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리망라인 7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 있을 때 제일 당당한 분들이죠. 멋붐 터지는 르세라핌의 채원, 은채가 요즘 리망마인 7위 차지했습니다. 야우. 르세라핌 안티프레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깨지지 않는 단단한 컨셉의 음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븐틴의 그 컨셉 모티브가 예, 트루먼 쇼라고. 맞아요. 사실 근데 잘 디노 씨는 모르셨을 것 같아요. 트루먼 쇼 알아요? 네, 트루먼 쇼 알아요. 어, 알아요, 알아요. 네네네. 네. 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모티브를 가져온 건지. 어, 일단 FML이라는 네. 곡의 메시지 자체가 어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 힘든 세상을 조금 이겨내는 내용을 네. 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트루먼 쇼를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 예. 조금 그 노래를 들으시면 트루먼 쇼가 바로 떠오를 만큼 어 조금 연관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거기서 좀 모티브를 받아서 뮤직비디오랑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보시면 또 이제 노래 다 들어보시면 이 느낌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리망라인 6위 공개합니다. 저는 여름만 되면 이분들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썸머킹 시스타의 효린 다솜이 추억의 리망라인 6위 차지했습니다. 와. 워낙 뭐 유명한 춤이라서 그죠? 이 안무를 예, 자연스럽게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Touch My Body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리망라인 6위 공개합니다. 아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에스급스씨 아~ 저기 한번 보고 해주세요. 내가 다 까먹어가지고 아, 아 그때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지금 여러분 나중에 영상으로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인기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4세대 대표 걸그룹 아이브의 유진, 이서가 요즘 리망마인 6위 차지했습니다. 아니 이 노래가 네. 나오면 아이브의 많은 그 안무와 이런 영상들이 떠오르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하나로 에스쿱스 씨의 맞아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갑자기 와 네. 아니 근데 잘했는데 그렇게 막 들어갈 때도 민망하고 나올 때도 막 얼굴을 옷 속에 숨기고 막 나오셔가지고 많이 민망했어요? 아 이게 예. 사실 예. 제가 멤버들 앞에서도 이런 모습을 잘 안 보여줘요. 예. 그래가지고 예. 멤버들 앞에서 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예. 이제 그 많은 캐럿분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예. 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부끄러운데 한 번 더 주자고 말한 거는 쿱스 형이었어요. 연습했는데 아쉽더라고요. 아쉬워서 그렇죠. 근데 그때 그렇지 아, 그거 만약에 못하면 또 밤에 잘 때 아, 어, 아쉽거든요. 생각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디노 씨 셧다운은 네. 난 정말
어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저는 그거를 한 100번은 봤을걸요. 진짜요? 아유, 와, 감사합니다. 난 정말 안무 시안이 왔다면 아마 그렇게 왔을 것 같아요. 아. 그죠? 너무 정확하게 아. 너무 잘 추셔가지고 뒤에 그리고 형들의 반응이 네. 물론 이제 디노 씨 하는 것도 봤지만 뒤에 스쿱스 네. 형이 막 조슈아 씨하고 정한 씨 사이에 맞아요. 앉아가지고 맞아요. 형들 반응이 다 들렸죠? 네네네. 잘한다 막 잘. 네. 맞아 맞아. 어, 자신감 뿜뿜. 기분 좋죠. 네. 네. 그냥. 이왕 하는 거 그냥 좀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냥 했는데 예. 형들이 좋아해 줄 때가 저는 가장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형들이 완전 찐으로 뒤에 리액션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 혹시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 안무 있나요? 지금 보신 거 있었어요? 아, 저 안무 참 멋있다. 뭐 오. 보이그룹, 걸그룹 다 합해서 저는 요즘에 네. 글쎄요. 전 크래비티, 네. 크래비티 친구들 그루비 네. 챌린지를 같이 한번 찍었는데 어? 세대미를 네. 알거든요. 네네네. 아 그래서 그루비 안무 너무 네, 멋있었어요. 안무 괜찮더라고요. 야, 거기도 어렵죠. 동작이 뭐가 많고 네. 예 맞아요. 그루비 근데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어. 그 영상도 제가 본 것 같네요. 디노 씨 한 아, 영상도 네. 예 네. 앞으로도 이제 음악 방송하면서 우리 후배들하고 네. 챌린지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너무 좋죠. 예, 많은 좋아요. 분들이 원할 거예요. 근데 예. 후배님들이 손오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맞아. 손오공. 아니 그래서 좀 쉬운 버전을 우리 퍼포먼스 네. 팀에서 좀 쉬운 버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그거 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한번 해봤는데 아, 솔직히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해봤어요. 저희들끼리 네. 얘기를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죠. 아 이게 그.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해야. 아, 그러니까 약간 쉬운 버전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이제 도전할 네. 수 있는 후배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전 제가 후배였으면 네. 도망 다녔을 것 같아요. 아,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네, 약간 괜히 하면 약간 그 비교될 것 같기도 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영상이 남는데. 그리고 확실히 하려면 잘해야 되는. 그렇죠. 그치, 그렇죠. 맞아, 맞아. 네. 그러면은 예, 우리 쿱스 형 같은 후배들을 생각해서 네. 나중에 컨펌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게 안무 좀 쉬운 버전을 아, 형한테 좋죠. 한번 요 네. 정도면 안 도망 다닐 수 있겠냐. 아. 뭐 이런 거. 그렇죠. 챌린지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 즐겁게 해야 되는데. 맞아. 부담되면 안 되지. 아, 그렇죠. 아, 손오공 챌린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참 예. 아이브가 이번에 더블 타이틀로. 키치하고 IME 그래서 1위 후보에 같이 동시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본인들끼리 예. 네. 같은 앨범에서 이번에도 멋있다. 사실 더블 타이틀곡 최초잖아요. 우리 세븐틴도 네, 한 번도 없었죠 이제까지.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앞서서 저희가 첫 곡으로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마이 라이프와 이 손오공이 더블 타이틀 1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디노 씨는 어느 쪽에다가 손을 들어주고 싶은지 쿱스 씨는 어떤지. 이거 약간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마이 라이프냐 손오공이냐 하나 둘 셋 마이 라이프. 아 다르네. 아 이게 역시 퍼포먼스 팀은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난 디노 씨가 손오공을 할 줄 알았어. 네네네. 예. 아 그러면 에스쿱스 씨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예, 마이 라이프 서정적이라서. 아니요 이거는 손오공이 첫 번째 주에 활동을 네. 하고 네. 이제 마이 라이프를 할 텐데 네. 마이 라이프를 활동할 때 1위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 라이프가 되고 힘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큰 그림이네. 큰 그림. 아니 거기 예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디노 씨는 저는 쿱스님처럼 이렇게 예.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았고 예, 예. 저는 그냥 손오공을 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네, 굳이 꼽자면. 그렇죠. 아, 다 그 최애 곡이 네, 다르니까. 최애 곡 있으니까. 근데 막 마이 라이프도 더 많이 듣긴 하지만 네. 요즘에는 제가 이제 빠져 있는 게 이제 이런 뭔가 변신. 네. 무대 위에서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어.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헤어 컬러 본인 아이디어예요? 네, 이거는 제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네네. 한 거라서 그래서 네. 손오공을 지금은 뽑겠습니다. 네, 아 이거 정말 보여요 얼굴에 아. 그 애정도가 보입니다. 네. 네,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 우리 디노 씨의 여러 가지 변신들을 여러분 꼭 좀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이번에 추억의 리망라인 5위 공개합니다. 칼군무함에 떠오르는 그룹 인피니트의 성규 성종이 추억의 리망라인 5위 차지했습니다. 인피니트 추격자 흐르고 있습니다. 네, 뭐 칼군무가 떠오르죠. 인피니트 하면 네, 이번에 또 세븐틴의 칼군무 여러분 안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혹시 포인트 안무 있으면 카메라 보시고 우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포인트 안무 있을까요? 포인트 안무는 네. 다른 게 아니라
딱 이겁니다. 네네. 요 뭐 뭘 의미하는 건가요? 마음 속에 이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초능력을 이제 쓸 때 네네. 이렇게 이마에 손을 올리고 초능력을 이렇게 발사하시는. 아,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네. 나중에 엔딩 요정 걸릴 때 요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우 당연하죠. 네네. 자 엔딩 요정 미리 보기. 예, 여러분 미리 보기. 예.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 세븐틴의 우리 성종 씨가 유명한 소식. 입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승관 씨하고 우리 순영 씨 나왔을 때 네. 소식자를 여쭤봤더니 우리는 다 대식자라 소식자를 참 꼽기가 어렵다며. 근데 네. 굳이 꼽자면 누구 DH인가요? 누구일까요? 소식자 요즘에 아니 명호도 잘 먹는 것 같고. 네, 그 누구 없어요? 원우 형이 조금 깨작깨작 먹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원우가 네. 깨작깨작 자주 먹어요. 아 자주 먹어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깨작, 소식자로 원우 씨를. 네. 네. 네네. 얼마 전에 디노 씨는 정한 씨하고 네. 감자탕 집 간 목격담이. 우와 그거 대박. 네. 거기서 혹시 맞아요 맞아요. 게장 맛있었어요? 게장도 맛있었고 아~ 감자탕도 진짜 맛있게 먹어가지고 감자탕 집에 게장을 팔아? 아, 그 게장은 또 네. 다른 데 가서 먹고 아~ 네. 감자탕은 또 저기 가서 거기서 먹고 오늘 저녁 메뉴 추천 점액추 하나 해주고 가세요. 아 저는 오늘 제가 최근에 맛있게 먹었던 네. 칼국수여가지고 네네. 아, 만두에 칼국수를 한번 칼제비, 수제비 이런 것도 네. 맛있겠다. 칼제비 수제비 맛있겠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요즘 니망 나인 5위 공개합니다. 비주얼, 실력, 매력 모든 게 다 있는 있지의 예지와 유나가 요즘 니망 라인 5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븐틴의 에스쿱스 디노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방송 끝난 뒤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세븐틴 러브게임 혹은 세븐틴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두 분의 모습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리망 라인 4위 공개합니다. 복구하면 떠오르는 걸그룹이죠. 티아라의 은정, 지연이 추억의 리망라인 4위 차지했습니다. 이 춤도 정말 온 국민이 다 따라 추던 국민 춤이어가지고 기억이 날랑말랑. 근데 갑자기 하려니까 근데 기억이 네. 나네요. 복고춤 생각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따라서 추셨을 거예요. 롤리폴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리망라인 4위 공개합니다. 일명 아린 맘으로 불리는 멤버 언니들이 가득할게요. 일명 아린 맘으로 불리는 멤버 언니들이 한가득한 그룹이죠. 오마이걸의 효정과 아린이 요즘 리망 라인 4위 차지했습니다.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흐르고 있습니다. 오마이걸에는 효정, 아린 그리고 유빈 씨가 그 바나나라고 유닛을 귀여운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예. 세븐틴도 뭐 유닛으로 이제 이렇게 세 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번 앨범에 유닛 씨 또 수록곡을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힙합 팁 유닛곡 Fire에는 우리 에스쿱스 씨가 작사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어떤 가사 내용이 어떤 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Fire. Fire. 저희의 좀 자신감을 좀 담고 싶었고요. 네. 저희가 좀 서정적인 노래나 네. 이런 랩 종류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센 걸 해서 저희의 이제 감춰놨던 속마음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아니 그래서 서정적인 또 가사 하다가 이번에 좀 센 거 이렇게 녹음해보니까 느낌 어땠어요? 녹음실에서. 저는 사실 센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듣는 분들이 조금 후련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녹음하면서 되게 후련했거든요. 그렇죠. 센 거 하면 또 그 시원함이 있죠. 맞아요.
아마 이제 저작권료가 계산돼서 우리 에스쿱 씨한테 들어갈 겁니다. 네, 지금 파이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에스쿱스 작사 참여고요. 이번에 또 이제 디노 씨가 있는 우리 퍼포먼스 팀의 유닛곡이 또 있잖아요. 네. 요 근데 제목 듣고 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네. 여기에는 역시 디노 씨가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진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언어와 어떤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서로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도 네. 사랑으로서도 우리는 음악으로서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맞아, 맞아. 말하는 그런 노래죠. 네네. 사실 이 제목이 네. 저희 캐럿분, 네. 해외에 계신 캐럿분이 네. 저희 방송하고 있는데 댓글에 써주셨어요. 맞아요. 네. 네. 한국말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사랑해. 거기서 이제 호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만들게 된 곡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유닛곡이에요. 유닛곡이에요. 근데 이 곡을 제가 보니까 3분 반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럼 퍼포먼스는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면 전혀? 아직 전혀 없지만 네. 진짜 이 노래도 사실 기대감이 좀 커요. 아니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아니 퍼포먼스까지 생각했다면 너무 길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저희는 그렇게 산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져가지고 네. 자연스럽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퍼포먼스를 만들더라도 요 팀끼리만 할 거니까 퍼포먼스 네, 맞아요, 팀끼리만 맞아요. 할 거니까 쿱스 씨는 괜찮아요. 저 모르는 사이예요. 힙합 팀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는 모르는 사이예요. 그렇죠. 힙합 팀은 에너지는 필요하지만 네, 네. 그렇죠. 좀 다르게 네. 힘든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 사실은 이제 이 노래 그 비하인드를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이제 월드 투어를 오랜만에 이제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언어는 안 통하지만 눈빛으로 음악으로 모든 기운을 네네. 주고받는 이 전 세계에 또 그 우리 캐럿들을 만났잖아요. 네. 그때 뭐가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지 뭐 많은 행복이 있었지만 저는 뿌듯한 순간이 기억에 남는데 네. 그냥 제 마음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쉴 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세븐틴의 콘서트에 꼭 와야 되는 네. 이유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고 가세요. 뭐 다른 팀들도 다 많이 하잖아요 콘서트를. 그쵸, 그쵸. 근데 세븐틴 콘서트를 와야 되는 저희가 예. 제일 잘해요. 잘해요. 야 여기 힙합인데 힙합이에요. 제일 잘해요. 그리고 13명의 에너지를 사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 그죠. 13명 팀 없잖아요. 정말 다인원. 그쵸, 예. 아니 근데 앵콜곡 아주 나이스는 그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끝나지가 않는다는. 아 진짜 저희도 그거는 같이 조금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대를 내려가서 예. 마이크 벨트를 다 뺐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대에서 아주 나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콘서트니까 재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냥 인이어도 없이 그냥 바로 뛰쳐나가서 놀았던 적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끝나지 않는다는 네. 앵콜곡이 나중에 여러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곡으로. 맞아요. 예. 이번에 바뀌었었는데 네네. 결국 같이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네. 그것만 그것만큼 이길 만한 없어요. 네,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아주 나이스가 예, 앵콜곡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네. 우리 세븐틴의 콘서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추억의 리막라인 3위 공개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격하게 아껴 baby Yeah yeah 음악 참 잘하고 잘 만드는 지코와 동굴 보이스로 킬링 파트를 만들어낸 피오가 있는 그룹이죠. 블락비의 지코와 피오가 추억의 미리막 라인 3위 차지했습니다. 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좋죠. 네, 네.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가 이제 그때만 해도 챌린지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챌린지가 붐이어서 음악 방송을 가도 쉴 수가 없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그 안무를 좀 숙지해서 이제 후배들과 선배들이 이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우리 그 손오공 챌린지가 이제 너무 어렵긴 하지만 혹시라도 또 이제 실력자들이 네. 예, 챌린지에 도전할 우리 후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관전 포인트라든지 뭐 팁 하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연습하면 좀 쉽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어려우시다면 네. 그냥 또 즐겁게 다른 컨셉으로 저희는 또 춤추고 네.
춤을 안 춰도 할 수 있는 게 또 챌린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꼭 똑같이 안무를 추지 않아도 된다. 네네 어떤 컨셉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최대한 부담을 안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램. 네 편안하게 접근해 달라. 네. 네 혹시 쿱스 씨 해줄 얘기 있어요? 도전하실 분들에게 잘 피해 다니세요. 아 그러면 우리 디노 씨 좀 피하고 호시 씨 좀 피하면 되고 또 누구 피하면 됩니까? 한 멤버 피해야 될 멤버 두 분만 더 찍어주세요. 승관이도 피하세요. 아 근데 승관 씨는 진짜 너무 많은 챌린지를 이제까지 해가지고 부탁을 네. 많이 할 것 같아 승관 씨한테. 맞아요. 그렇죠. 승관 씨 피하고. 네. 네. 딱 세 명만 피하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찾아 다니세요, 디노 씨. 아, 네네. 아 숨바꼭질이네요. 네. 자 지코 씨가 정말 많은 광고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세븐틴이 원하는 광고 있어요? 혹은 개인적으로 나 이거 하고 싶다. 아, 어 레몬. 레몬. 어, 레몬 주스. 어 레몬 주스 너무 좋죠. 레몬 스파클링. 아니, 비타민 그 영양제. 좋다. 이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레몬 영양제. 네. 오 그렇네요. 비타민 C가 함유된 영양제. 네. 오 디노 씨한테 연락 주세요, 여러분. 아, 우리 쿱스 씨는 원하는 광고 힙합 쪽으로 좀 있습니까? 뭐? 맥주 소주. 맞아. 아니 그 주량 아니 DAC가 막 그 중국 가면 술 사오고 막.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 그거. 제 그 별스타 네. 잉그레 그 거기에 제가 저도 보고 네. 아, 술 사진이 너무 많네. 그죠. 어, 아니 근데 그거를 그냥 보관만 하시는 거예요? 또 가끔 또 쉴 때는 드시기도 해요? 어 저는 선물 받은 거 선물 받은 것들은 그 선물 해준 분과 그 자리에서 대체로 먹는 편이긴 해요. 네네. 네. 아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인증하고. 맞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 주류 쪽에 지금 지코 씨도 아마 맥주 이쪽 광고를 하고 있고 아~ 음악을 다 만들어서 하고 있을 텐데 어, 여기 네. 또 음악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에스쿱스 힙합팀한테 우리 주류 특히 에스쿱스 씨 앞으로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리망 라인 3위 공개합니다. 세븐틴은 계란 한 판에서 29개의 계란 같아요. 왜요? 왜냐? 우리에게 한 계란 없기 때문이죠! 보석 같은 총괄리더 에스쿱스와 원석 같은 슈퍼 막내 디노가 요즘 리망마인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제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 세븐틴의 손오공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손오공! 들었을 때 반 멤버들 반응하고 본인들 느낌 좀 알려주세요. 쉬운 제목은 아니잖아요. 손오공 독특하죠. 저는 네. 제가 다른 가수였다면 네네. 아니 또는 다른 가수분이 손오공이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으면 네. 들어볼 것 같아요. 어 궁금해서 네. 네. 약간 그 의미로 저는 되게 좋은 제목이다라고 호기심.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컨셉이야? 대체 어떤 노래길래 제목이 손오공이야? 그렇죠, 그렇죠. 디노 씨 처음에 타이틀곡 손오공이다 했을 때. 어 저는 그러면서 노래를 들어봤는데 네. 이제 집에서 혼자 헤드폰 끼고 네. 소파에 누워서 듣고 있었어요. 네. 근데 노래 듣다가 소름이 계속 돋는데 아. 이걸 눈 감고 계속 들었는데 네. 진짜 춤추고 싶다는 생각이 아.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도 손오공이 여기서 나왔는데 네. 사실 저희가 연습실에서 말고 촬영장에서 네. 말고 듣는 건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컴백했다는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아. 너무 신나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여기부터 벌써 승리차. 아. 지금 여기부터 계속해서 아, 네. 예, 가사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여러분 숨막히는 퍼포먼스가 계속 예, 계속 휘몰아칩니다. 예, 퍼포먼스 연습하면서 혹은 이제 구상하면서 생긴 뭐 비하인드나 에피소드 있어요? 뭐 어려웠던 점이나. 아, 예. 저희는 아 제가 이제 퍼포먼스 이렇게 네. 댄서분들이 들리는 파트가 있었는데 네네. 들리는 파트 그 네. 파트 때문에 그 연습할 때 살을 굉장히 많이 뺐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부담 네 제가 어머. 무거우면 또 너무 힘들고 그 안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네네. 아 책임감을 가지고 아, 부담이죠. 근데 또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네. 들어주는 이제 댄서들 댄서분들이 네. 네. 들고 어 왜 이렇게 형 왜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아 그거 느끼죠. 네 왜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어 뭔가 되게 뿌듯하게 어 진짜 네. 그랬어요. 어. 아니구나. 아
아니 아니 몰라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아니 근데 이게 근육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몸무게를 빼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네. 쉽지가 않아요. 웨이트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러면 근육도 같이 빠지잖아요. 저는 복싱하면서 유산소를 하면서 네. 이제 좀 다 줄여놔. 아 그럼 요즘에도 팀 내 팔씨름은 계속해서 1위인 거 맞아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네. 계속해서 그러면 심은. 허벅지 씨름은 계속해서 디노 씨가 1위예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해본 적이 없긴 해서 아, 네네. 아직까지 어 아니 그래서 이번에 특히 퍼포먼스 준비하면서 좀 더 신경 쓴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나의 뭐 이런 거 좀 봐달라. 우리 팀의 아. 뭐 퍼포먼스 관전 포인트? 아 진짜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스케일도 스케일인 만큼 네. 그 웅장함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아유, 웅장해요. 네. 그리고 약간 좀 TMI면서도 네, TMI.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제 손오공 안무가 진짜 저희가 역대급으로 힘들어요. 근데 이제 힘든 안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를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어, 얘네들이 정말 열정 있는 친구들이구나. 어. 정말 그 가능성이 넘치는 친구라고 네.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죠. 그 열정은 우리가 진짜 익히 알고 있지만 정말 이번에 여러분 폭발합니다. 네. 예. 퍼포먼스 이제 오늘 디노 씨가 이제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디노 씨 퍼포먼스 주목해서 봐주셔야 되고. 디노 씨가 생각하기에 우리 네. 멤버들 예, 13명 뭐 다 소중하지만 누구의 퍼포먼스를 좀 주목해 봐달라 이런 거 있어요? 본인 아, 제외. 손오공이 아니더라도 그냥. 오 손오공 손오공에서요? 포함. 네, 손오공에서. 아, 예. 누구를 좀. 포함. 어 저는 예 쿱스 형이죠. 왜냐면 2절에 같이 나왔잖아. 예, 아 진짜로 근데 형이 맞긴 해요. 우리 오늘 진짜, 좋잖아. 아 진짜로 형이 맞긴 해. 왜냐면 그 드는 것도 멋있고. 네, 그 안무를 봐줘야지. 그 드는 안무 여러분. 파트가 너무 잘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바뀔 수도 있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 에스쿱스 씨가 잘 살려줘서 그 안무가 그대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쵸, 대단하죠. 아,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그죠 뭐 DH나 호시 씨 뭐 이런 분들 안무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 에스쿱스 씨의 아, 그 부분 그 달라요 부분, 달라 달라. 진짜로. 예, 여러분 꼭 좀 주목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뮤직비디오 혹시 비하인드 있어요? 촬영. 뮤직비디오 때 고생 안 하고 금방 촬영하셨나요? 아니요 정말 멀리서 오랫동안 찍었는데 에. 하필 그날이 또 날씨가 추웠어요. 아 너무 추웠어요. 엄청 추웠었는데 이제 사실 뮤직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 멤버들이 많이 좀 벗고 나와요. 아, 많이 좀 네, 엄청 추워했고 네. 막 힘들었던 기억도 나고. 그날 노출이 제일 좀 심했던 멤버 누굽니까? 뭐 복근이라든지 어깨라든지 뭐 예를 들면. 우지? 우지 형이 우지가 우지 씨 가뜩이나 체력이 우지 씨가 진짜 겨우겨우 뮤직비디오 촬영하는데 아, 아니 그리고 추웠는데 예. 마지막에 그 특효로 불이 엄청 나오거든요. 나와요. 예, 예. 너무 따뜻해. 맞아 맞아. 아, 아 그랬다 그랬다. 그래서 오히려 추운 상황에서 싹 나오니까 사우나처럼. 네, 네.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불 나올 때마다 좋았던 기억이 나요. 즐겼어요? 네. 아 디노 씨 즐겼어요? 네, 너무 아, 좋았어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마음을 열고 보면 이 표정들이 다 보이거든요. 여기 즐기는 표정을 좀 느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뮤직비디오 만감부 계속해서 추억의 리망라인 2위 공개할게요. 걸그룹계의 교과서 그 자체인 소녀시대 정성 리더 태연과 정성 만난 서연이 추억의 리망라인 2위 차지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에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리망라인 2위 공개할게요. 월드와이드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의 리더 RM과 황금막내 정국이 요즘 리망라인 2위 차지했어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황금막내가 정국 씨라고 하면 우리 슈퍼막내는 우리 디노 씨잖아요. 예, 우리 그 슈퍼막내 디노 씨의 자랑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쿱스 씨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우리 막내의 이런 면을 봤다. 저는 세븐틴이 지금까지 이렇게
역대급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네. 막내 디노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어? 생각이 듭니다. 아, 팀장 호시 씨보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춤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네. 네. 어떤 멤버는 호시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저는 이제 다 춤을 잘 추지만 네. 좀 무게감 있고 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디노 춤선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 네,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거 진짜 네. 거기 정말 이 많은 형들이 있는데 이런 네. 극찬, 진짜 최고의 칭찬. 네. 그럼 반대로 네. 우리 막내가 보기에 네. 아 우리 쿱스 형 이런 거 좀 자랑해주고 싶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뭐 특별히 더 고마웠다거나. 아 사실 쿱스 형이 진짜 세븐틴에서는 좀 독보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네. 사실 저희 노래에서 저희 그룹에서 네. 쿱스형 같은 캐릭터가 없으면 사실 저희는 여기까지 못 올라왔다고도 생각을 하고 네네. 진짜 저희에게는 좀 소중한 그런 캐릭터이자 네. 또 약간 평소에는 또 귀엽기도 하면서 귀여워요. 예, 예. 너무 좀 친근한 형이기도 한 너무 좀 고마운 리더 형이죠. 아니 친근한 형인데 다른 형들한테는 말도 놓고 그러는데 네. 우리 막내가 우리 맏형한테는 네. 말 잘 안 놓는 것 같아서 최근에 나왔어요. 예? 최근에 나왔어요? 몇 년 전에 나가지고 네, 최근에? 섞어 쓰고 막 하다가 네, 최근에. 이 얘기를 네. 이제 저희 이제 힐링 여행에서 네네. 조금 네.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자주 이제 네. 반말 쪽으로 네.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어때요 마음은 형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편해요. 오히려 네. 별로 저도 신경을 잘 안 써가지고. 그렇죠. 예. 막 멤버들은 연습실에 가끔 그냥 야, 쿱스야 이러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저희는 어차피 가족이자 친구라 생각해서. 네. 네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친근하고 네. 좋아요. 다행이다. 네. 그러면은 예. 쿱스야 이번 활동 좀 힘내자 하고 한마디 이제 형한테 예 이제 한번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활동 각오랑 예, 잘하자. 예. 쿱스야 피해 다니지 말고 잘 같이 하자. 이렇게 발목을 잡네요. 이렇게 잡네요. 피해 다니지 말고 같이 잘하자. 뭘 잘하자는지는 아시겠죠. 예, 더 이상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챌린지 쿱스 씨 잘 좀 부탁드리고 잘합시다. 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억의 리망 라인 1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썰은 싸일 연차만큼 어마어마하죠. 슈퍼주니어의 슈퍼리드 이특과 슈퍼막내 규현이 추억의 리망라인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쏘리쏘리 흐르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리더 이특 씨는 예, 이제 음악방송 무대 위에서 멤버 생일이면 멤버 이름 불러주고 이런 거 자주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승관 씨하고 다 우리 왔을 때 부석순 왔을 때 디노 씨와 제가 그날 생일이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생일 이야기 한참 했는데 혹시 네. 방송 보셨어요? 봤습니다. 저는 그때 네. 해외에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너튜브로 보셨어요? 네, 봤는데 제가 근데 그 말은 조금 승관이 형한테 진심으로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 얘기해주세요. 네, 제가 그때 한참 그리고 승관이 형이랑 네. 솔직히 살짝 다퉜을 때. 아 살짝 서운했을 때. 약간. 아 네. 서운했을 때. 네. 아니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물건 선물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아니요 너무 이쁜 자켓을 사주고 제가 사준 것보다 약 3배 이상 좀 비싼 선물을 해줘가지고 풀었네 그런 마음을. 아 그럼요. 아니 뭐 때문에 잘 안 싸우는데 사실 승관 씨 뭐 때문에 진짜 그 생일 선물 때문에 아 진짜 유치해요. 아니 왜 그랬어요. 무슨 애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생일 선물을 네. 좀 그렇게 말했죠.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줘가지고 약간 삐졌었는데 지금 마음 풀렸어요? 완전히 풀렸죠. 아 그래서 형 사랑합니까? 승관이 형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언제나 사랑한다 승관아. 아이고야. 정말로. 네. 믿어줘라. 자 광고 듣고 이어드립니다. 잠깐만요. 올해로 데뷔 11주년을 맞이한 B2B. 장난꾸러기 두 명이 뭉치면 무조건 예능 장면이 나와요. 서은강과 육성재가 요즘 리망라인 1위 차지했고요. 너 없이 난 된다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축하. 너 없이 난 된다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아이고 벌써
너무 재밌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 오늘 저하고는 첫 만남이었잖아요. 맞아요. 라디오에서 네. 네. 오늘 어떠셨는지. 저는 워낙 멤버들이랑 그리고 캐럿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세븐틴 응원 많이 해주신다고. 네. 그래서 라디오 얘기에 나왔을 때 꼭 뵙고 싶다 나오고 싶다 해서 나오게 됐는데 들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저희에 대해서 아시고 네.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막내랑 네. 또 한번 나오고 싶습니다. 막내랑 이게 네. 중요한 거예요. 막내랑 네. 우리 막내는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 게임? 저도 사실 쿱스랑 둘이서 네. 뭔가 방송을 하거나 한 건 처음인데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네. 또 선배님과 또 진짜 저도 뵙고 싶긴 했거든요. 우리 생일이 같아가지고. 그니까요. 생일도 같고 또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뵙고 싶었는데 너무 뵐 수 있어서 네. 좋았고. 정말 라디오, 그러니까 박소연의 러브게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꼭 나오겠습니다. 네, 나중에 두 분 꼭 같이 또 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캐럿 따랑해요라고 귀엽게 부탁드려요. 끝인사입니다. 둘, 셋. 캐럿 따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그리워했던 널 붙잡지 못하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 같아.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